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누구죠? 저는 제 소개는 자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국어 1등급 출신이기 때문에 국어에 아주 융통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외국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우리말이 뭔지 그걸 함께 알아보려는 촬영이 오늘 영상이 될 거예요. 아, 그치야.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구독 취소요. 구독 취소 하지 마세요. 아, 나 이거 하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내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작한 건가요? 네. 입사예지선입니다. 아직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누구죠? 저는 제 소개는 자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촬영 뭐 하는지는 아세요? 아이들이랑 하는 촬영이라고 말고 있어요. 아, 일단은 오늘 컨텐츠를 여기 좀 봐주세요. 아, 오늘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이왕교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되나요? 네, 가시죠. 아,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다 오셨나요? 오늘 책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책 실물로 받아보고 그러다 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블록 헌혈상의 진원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뭘 하나요? 네, 오늘은 특별한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진원 씨는 평소에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말이요? 예. 뭐 예.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국어 1등급 출신이기 때문에 국어에 아주 그냥 융통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평소에 영어나 혹은 일본어나 이런 외국어를 섞어 쓰시진 않으세요? 근데 그건 쓸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너무 자주 쓰는 이 외국어들 있잖아요. 일본어, 영어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고 올바른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촬영 장소로 그럼 이동하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콘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분들 소개합니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이희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남학생 김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강민영입니다. 오늘은 올바르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라는 영상을 같이 촬영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생각해보면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 외국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우리말이 뭔지 그걸 함께 알아보려는 촬영이 오늘 영상이 될 거예요. 먼저 게임을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이름은 인터넷 신조어 뜻 맞히기 게임. 지금 이렇습니다. 문제를 맞힌 개수에 따라서 도구를 지급하는데요. 0개에서 1개는 숟가락, 2개에서 4개는 주걱, 5개에서 7개는 탁구채, 8개에서 9개는 프라이팬, 마지막 10개를 넘게 맞추면은 우산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게임이 맞는 거네요,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얘들아, 저는 지금 땡볕일 수도 너무 덥거든. 빠르게 한번 해보자. 네, 됐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8도 내는지 알죠? 이거는 8도 비빔면 정답! 맞지 얘들아? 이게 전 텐임이야. 찐텐 진짜 텐션 정답! 야하! 야, 이거 열심히 맞추겠다. 애교 빼면 시체? 정답! 아하! 잘하지? 실무권? 실? 역세권이랑 뭐 실 뭐 줄임말 같은데? 진짜 너네가 알아? 너네도 모르면 찬스가 의미가 없지. 아, 모르겠어요. 정답은 슬리퍼 역세권이에요. 슬리퍼 역세권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슬리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갑통알? 와, 이게 뭐야. 설명 처음 들어봐. 갑자기 통증 알배기요? 패스하겠습니다.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겠다. 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답! 네. 오늘 저녁 치킨고? 정답! 토끼? 카톡 아이디? 정답! 아하! 미치야.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구독 취소요. 정답!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핑프 알죠? 핑거프린스라고 해서 뭔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찾아보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모양 저거 모양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 우물보? 우물보는 아래 누가 물어보았는가?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 야, 너네가 나보다 자, 모르면 어떡해. 여기에 니은자가 추가돼야 됩니다. 눈물본입니다. 눈물본? 예. 누가 물어보는 사람? 정답! 오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이거 알아요. 내가 이걸 알지 몰랐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답! 2문제 빼고 10문제, 총 10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자, 10개 이상 문제를 맞춘 우리 진원 전사님한테 도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그러면 제가 이거를 네.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도 되나요? No. 아니요, 바닥에 놓으시고 벌칙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우산을 드셔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바로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 이 게임의 진행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들아, 우리 웃기 준비하자. 이분은 전사님이 외국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바로 써세요. 준비 시작. 우리 핸드폰 잠금 장치 풀 때 뭐 어떤 종류가 있지? 핸드폰. 오케이. 핸드폰도 용 아니야? 어, 나 몰랐다. 이거 전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하는 거. 헤어밴드. 뜨거. 뜨거운 장소. 온천. 와, 그 뭐야? 와, 홍대 강남 그, 이런 데 완전 핫플이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식점 가면은 주문 뭐로 해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나지 터치하는 거 몰랐는데? 그거 패스요. 패스도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보? 못 만나잖아. 못 만나는 거를 뭐라 그래? 무슨 사회다 그러잖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랑 나랑 이거 뭐야? 아이콘텐. 어, 맞아. 근데 그거 앞에 아. 땡땡땡땡 컨택 때려쳐요. 패스할게요. 상자가 와. 배달. 택배 상자가 와가지고 이거 뜯는 거 뭐라 그래? 왜? 택배. 택배 영어. 택배가 왜 영어예요? 택배가. 아, 나 이거 아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누나. 애들은 못 오는 장소. 아니. 편집. 아니. 그럼 음식점에서 애들 못 오는 곳이라고 땡땡땡땡이라고 부르잖아, 영어로. 애가 영어로 뭐야, 애들이? 키즈. 그치. 그거 들어간 거. 땡. 땡땡. 네. 응. 키즈. 있어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어, 그거 기계. 홈트레이닝. 오, 정답. 정답. 내 사생활. 뭐라 그래? 일상. 어? 아니. 일상. 이건 제 거거든요. 참견하지 말아주실래요? 사생활을 영어로 뭐라 그래? 프라이버시. 뭐라 그래요? 프라이버시. 그, 컵. 컵. 싹 버려. 일회용 말고. 선물로. 어, 정답. 핸드폰. 싹. 아! 핸드폰 영어. 맘에 들면은 일단 이렇게 딱 착착. 어, 정답.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제일 좋지. 어. 정답. 기다리는 거가 뭐라 그래? 식당 가서 기다리는 거. 어. 정답. 잘하고 있어. 다 같이 모여서 운동? 공부하는 거 뭐라 그러지? 어, 그거 다음에. 어, 다 같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8. 오! 재밌네요.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또 아이들과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우리말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즐겁고요. 네, 즐거웠고요. 저도 또 몰랐던 우리말 아이들을 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상시에 저도 모르게 외국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듣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말들을 더 사랑하고 더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을 더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네 지금 8개 맞춰서 먹는 거야. 맛있게 먹어. 전사님이랑 우리말 배워보는 시간 가졌잖아. 너 어떤 걸 느꼈어? 외래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말은 뜻을 알고 쓰자. 알고 쓰자? 알고 외래어를 쓰자? 알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많이 쓰자. 자, 희재는? 최고다. 최고다. 한국어가 최고다. 서영이는 뭘 느꼈어?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외국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는 외국어를 잘하고 최대한 한국말을 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 좋아요. 네, 오늘 촬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또 민PD님과 함께 처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다사다난했지만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말을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여기 와봐, 일로 와봐. 방금 우리가 맞췄던 그런 단어들 있잖아, 그거를 너네 원래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요. 네, 봐봐. 우리 아까 말했던 것부터 해봐. 첫날이 이거 뜻이면 이거야. 같이 공부하는 거. 스터디 그룹은 뭐라고 할까?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아까 이재가 맞춘 거. 웨이팅 뭐라고 그랬어? 기다리다. 저기 얘기한다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아무 노래 챌린지에도 왔잖아. 챌린지 많이 쓰잖아, 근데. 챌린지는 도전. 도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 노래 챌린지도 내가 그 챌린지 도전한다 그런 뜻인가. 아까 우리 맞췄던 거. 핸드폰은 핸드폰만 교체한 핸드폰. 그거는 나 처음 들어봐. 너무 나 처음 들어봐요. 컵 물로. 물이요. 플라스틱 컵. 컵이라 컵이라고. 이거 아이들이 모르는 거. 아. 어린이 제한. 그러니까 언박싱 뭐라고. 뜯는 거. 개봉. 박스를 개봉한다. 개봉. 아까 이게 전남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 언택트 과외라고 한 거죠. 언택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무슨 말일까? 다들 주문하는 거. 아~ 그래. 그걸 한국말로. 아니, 진짜 거의 다 아는 거. 무인 안내기야. 무인 안내. 마플레스는 뭐라고 할까? 뜨거운 장소. 인기 명소. 인기 명소라고. 이제 너네 한국말 잘 알겠니? 아니요. 모르겠니? 네. 그래서 나가세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